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국물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달걀을 넣어서 에그인헬처럼 드실 수 있으세요. 떡볶이에는 보통 양파랑 양배추 이렇게 단맛이 나는 채소들을 넣는데요. 집에 양배추가 없어서 오늘은 양파하고 대파를 넣기로 했어요. 그냥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에는 없는데요. 떡볶이 떡은 지금 찬물에 담가 놨어요. 그리고 오뎅을 썰어야 되는데요. 제 떡볶이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오뎅은 떡볶이 크기에 맞게 썰어주려고요. 재료 준비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는 팬을 약불에 1분 정도 예열을 하신 다음에요. 식용유를 아주 조금, 티스푼 2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랑 대파를 볶아주세요. 떡볶이는 채소를 기름에다가 볶고 물을 붓고 끓이는 요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식용유는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버터 같은 포화지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버터는 떡볶이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식용유를 넣었는데요. 대신 양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물 만드시는 거 아시죠? 분유나 아몬드 가루를 티스푼 두 개를 넣고 채소랑 같이 볶아주세요. 식용유를 조금 넣으니까 아무래도 볶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팬 바닥에 노릇노릇해졌거든요. 이때 피쉬 소스도 티스푼 두 개를 넣고서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바닥을 긁어서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게다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떡볶이를 할 거니까 고춧가루랑 고추장도 넣을 거잖아요. 얘네들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고춧가루는 저는 하나를 넣었는데요. 취향껏 하나에서 두 개, 테이블스푼 하나에서 두개 정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고추장도 지금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저는 테이블스푼 하나만 넣었어요. 제 고추장은 좀 맵거든요. 이거 역시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팬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까 피쉬소스 넣으면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넣고서 계속 볶으면서 팬의 온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부었더니 치지직 소리가 별로 많이 안 났거든요. 치지직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산화가 많이 되는 거래요. 물은 4컵을 넣어줬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3인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림도 티스푼 두개 정도를 넣어주세요. 미림을 넣는 이유는요, 피쉬소스랑 분유 또는 아몬드 가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묵도 넣을 건데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잡내가 있어요. 이 잡내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은 식초예요. 그런데 식초는 맛이 너무 강해서 요리에다가 쓰는 거는 어려워요. 정말 적은 양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초 대신에 산도를 가지고 있는 청양고추나 아니면은 미림이나 청주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뎅이랑 그리고 떡볶이 3인분 300g 넣고 떡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거든요. 위에 거품이 떠오르는데요. 얘네들은 거두어 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애들은 저희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산화된 식용유가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요리하기 전에 식용유도 조금 넣었었고요. 그리고 오뎅을 넣었는데 오뎅에는 기름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기름이 떠오르는 거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하게 거품은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간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피쉬소스 티스푼 두 개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아직 간이 잘안돼 있어요. 간장을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설탕도 제가 지금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었는데요. 설탕 역시 고춧가루나 고추장처럼 테이블스푼 하나에서 두 개,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떡볶이는 좀 달콤해야 맛있어요. 그리고 다 익었을 때 달걀을 세 개를 깨트려 줄 거거든요. 샥슈카 아시죠? 또는 에그인헬. 그 요리처럼 생달걀을 깨트려 주세요. 그러면은 매콤하고 뜨거운 소스랑 달걀을 같이 먹는 건데요. 그 맛이 기가 막혀요. 일단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한 2분 정도 끓여 주시면은 달걀이 흰자는 거의 다 익고 노른자는 반숙인 상태가 돼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다 보니까 먹는 장면을 촬영을 못 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피쉬 소스로 만드는 떡볶이 영상을 이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떡볶이에 달콤한 국물 그리고 고소한 달걀까지 합쳐진 맛이에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